반갑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좋습니다. 우리 최주봉 교도님, 우리 무령 교도님이 최주봉 교도님 나태해서 혹시 나태마에 걸릴까봐 자극을 옆에서 주시는 거만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 같은데. 날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공 잘하죠? 네. 우리 청년들은 더 열심히 잘해요. 이게 후배들로 갈수록 이게 공부가 뭔지, 마음이 뭔지 해서 자기 일상 생활을 좀 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정말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활불단 쉬지 말고 날마다 정성봉독이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자도 감기가 걸리고 요타운님도 감기가 걸리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교도에 대해 부탁을 해서 오늘 잠시 바쁜데 왔다가 지금 갔고요. 감기 요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 많은데 뭘 함께 우리가 볼까 고민하다가 고른 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볍면서도 튼튼하고 잘 늘어나면서도 질긴 천의 얼굴.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구해내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그 결과 동물들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을 아시나요?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떠다니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한국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나중에는 우리 어떤 그런 섬유같이 정말 작아서 그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세포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섭취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이대로 방치하면 50년 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도 나옵니다. 먼사들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체내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오게 되죠. 기존의 신소재로 칭송받던 플라스틱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로 급부상 중입니다. 인류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한 지가 지금 3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쌓이고 있고 그게 쌓였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약 3억 5천만 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년차 자취생 오지수 씨. 배달앱은 그의 삶이죠. 그의 배달음식 경력도 7년차에 빛나는데요. 삼겹살 요리로 배달이 가능한 시대. 사실 엄마가 아니라면 집에서 이렇게 차려먹기도 어려운데요. 고기, 채소, 국까지. 가격 대비 구성도 훌륭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이게 지수 씨의 철칙이죠. 웬만해서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더 많이 시켜 먹어서 일주일 내내 하면 열 번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총알 배송, 새벽 배송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부추깁니다. 그 밖에도 그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함께하는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공기와 맞먹을 정도가 아니죠. 쓸 때는 편리해도 퇴장할 땐 쓰레기로 남겨지는 플라스틱. 이때는 좀 번거롭긴 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1. 이게 얼마나 먹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열흘? 네. 열흘인데 이렇게 많이 쌓여야 돼요? 네. 물이랑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버리러 가셔야겠어요. 만약 그의 삶에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하루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플라스틱 제로. 하루는 버티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깨닫기까지 딱 3초 걸렸습니다. 초스피드로 실험 중단. 무심코 집은 이 샤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플라스틱 재료 샤워헤드 분리해주고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는데요. 왜요? 아, 진도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칫솔 대신 손을 썼지만 당신은 이미 플라스틱이 담긴 치약을 사용 중입니다. 지수씨, 오늘 못 씻을 것 같아요. 참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은 먹을 수 있겠죠? 아, 그런데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결국 그가 찾은 먹거리는 이것뿐입니다. 매일 드시는데 우유는 안 드세요? 아까 봤더니 우유
한국의 위대함을 실감합니다. 의식, 주,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번에도 뭐 때문일까요? 아, 믿었던 스마트폰, 너 맞아 플라스틱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잠깐 해본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그의 인터뷰는 이렇게 바뀌었죠. 플라스틱 없이 생활 못 할 것 같은데요.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주변을 둘러볼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킹이나 옷처럼 플라스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인류를 정복했죠. 플라스틱 없는 삶은 참 불편해 보이는데요. 여기 이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군요. 쓰레기통이 지난주에 버린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 모아두는 쓰레기통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건 우유팩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유팩을 이렇게 꺼내버렸어요. 언제부터 이거?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이면 여기서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살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사온지 지금 1년 11개월째 내년, 다음 달 이제 2년째인데, 동양제 보고 묶은 거로 뵙는 것 같다. 두 번 썼네요. 일주일 전에 버리고, 지금보다 안 버리는 게 이 정도라니? 믿기 어려운데요? 그녀의 이런 삶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플라스틱으로 조금 힘든 동물들, 해양 동물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좀 문제인데?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는 이미 제로웨이스나 플라스틱 프리나 이런 운동이랑 실천을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녀의 일상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화장실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에 봐도 참 단순한데요. 그분은 샴푸, 치약 다 어디로 갔나요? 화장실에 응답 있어야 할 플라스틱 용기들이 사라졌는데요. 칫솔은 대나무, 치약은 가루입니다. 치약을 안 쓰시네요. 네, 역시 튜브가 쓰레기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우선 가루 치약 쓰거든요. 뭐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베이킹 소다랑 주겸이랑 그냥 녹차가루 섞인 거예요. 게다가 샴푸, 린스, 바디용품 다 올인원. 이 비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네, 머리 결은 좀 뻣뻣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네, 처음에 쓰면 뻣뻣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좀 뻣뻣하긴 한데 그래도 말리고 하면은 크게 네, 괜찮아요. 생수 대신 물을 끓여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산수유 열매를 넣고 끓인 차. 부스러워하고 참 답답하죠?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대체할 만한 걸 찾는데요. 스마트폰 나무거치대가 그런 것이죠.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일단 마음을 먹고 하루만 해도 바로 혼났었죠. 평소잖아 음료수 사 먹으려고 마트를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게 써버린 거예요. 그때 요구르트를 먹었어. 아니 그 요구르트가 뭐라고. 그녀도 처음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졌다는군요. 이제는 제법 전수해줄 만한 노하우도 쌓였는데요. 자녀 보기 전 그녀도 챙겨갈 게 있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가요. 저희 집 앞에 마트도 있긴 한데 마트에는 비닐봉지를 다 포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오면은 비닐봉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비닐봉지 포장 안 돼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집 앞에 있는 마트 지나치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시장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플라스틱 제로에 전통시장이 앞장서고 있는 줄은 민지 씨도 왜 알았네요? 사장님, 저희 브로콜리 좀 드세요. 비닐 안 없으면 여기 담아주세요. 브로콜리 하나만 담아주세요. 한 손에 든 비닐봉지가 왠지 머쓱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닐봉지 없이도 장보기가 가능하다니 좀 낯선 풍경이긴 한데요. 네, 가방에 바로 담아갈게요. 예. 아마 이곳이 마트였다면 비닐봉지 벌써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상인분들도 처음엔 멈칫 의아해 하셨죠. 쓰레기 대란? 일어나기 전에는 막 이게 더 깨끗하다고 담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인식이 바뀌셔가지고 요즘에는 비닐봉지 많이 안 쓴다고 그냥 그렇게 불편함 없이 담아주시기도 해요. 방금 장을 보고 왔지만 일회용 쓰레기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채소볶음은 내일 그녀가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니 낭비가 줄었고 삶도 더 건강해졌죠. 누나 뜬다는 말 많이 들어야겠어요. 처음 한다고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전체를 다 바뀔 수는 없죠. 근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쓰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아야,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이 유통하는 단계나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들도 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어택!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로를 외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운동입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1월 필리핀의 환경단체는 우리를 향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이는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쓰레기 중 일부는 다시 우리나라로 방송됐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쓰레기 가운데 10여 톤이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확인해본 결과 보통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산이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순수 쓰레기였습니다. 필리핀의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해당업체를 찾아가봤는데요.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 방치된 폐기물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파산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는 평택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불법 수출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에 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소각적으로 소각하고 난 뒤에 대립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걸까요? 17만여 톤 의성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매립을 하거나 소각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쓰레기는 이미 전국적인 포화 상태. 소각해도 매립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완벽히 사라지지 않죠. 플라스틱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규모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유독 물질들이 이제 배출되고 미세먼지가 배출되면서 저희 건강에 또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또 이런 악취 같은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또 많이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플라스틱의 오염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산이 최소 235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양은 12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입을 중단하면서 문제는 더 불거졌죠. 쓰레기 대안은 예견된 겁니다. 누군가 잘 치워주겠지 했던 쓰레기. 사실은 내 눈앞에서 단지 멀어졌을 뿐입니다. 되게 얇은 플라스틱 비닐인데 이거 지금 쭉 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이 특히 이렇게 잘게 많이 잘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거. 종이컵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종이컵 안이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밖은 종이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면은 밖에 있는 그 종이는 분해가 되겠지만 안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플라스틱 줄이기.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자도 변화가 필요하죠.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구조적인 한계, 문제점을 우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유리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정부가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기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로드맵을 이제 짜나가야 하고요. 지난해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 비닐봉지 수거를 거부했던 초유의 사태가 또 언제 다시 재현될지 모릅니다.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앞서 만나본 진선 씨의 가족도 일회용 플라스틱 덜 쓰기,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해봤는데요. 고생했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같은 집, 다른 느낌. 의식을 하고 나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1분 빼고 나면 평소에 반이 아니라 10분의 1, 15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줄었어요. 줄어든 만큼 제 마음의 부담도 줄어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볼 걸 큰애 같잖아요. 택배를 왜 시켰을 거 아니면 없었으면 더 조금 됐을 것 같은데 후회가 조금 남는 계절일 것 같아요. 저는 좋군요. 3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시험이 나옵니다. 어떻게 얻은 결과냐고요? 일단 생수 대신 물을 끓여먹는 약간의 불편함을 선택했죠. 옥수수 찬물을 다 끓여서 넣었습니다. 도전 기간 동안에 총 두 번의 옥수수 잔을 끓였네요. 지난 일주일간 남편은 텀블러와 부쩍 친해졌죠. 수상이 제 우리 회사 동료들과 점심 커피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셨네요. 걱정 좀 해야지. 일단 저는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를 들고 가고요. 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동료에게 플라스틱 설교도 좀 곁들이셨고요. 다시 공부만 보자! 아이에겐 일회용 빨대 대신 실리콘 빨대를 사용하게 했는데요. 쉽지는 않았답니다. 잘했어. 힘들어. 이번 주 만큼은 마트 대신 시장! 생경한 경험이었죠. 대파도 한입 주시고요. 네, 그냥.
마음껏 쓰지 못하는 거? 그렇죠. 비닐은 원래 마음껏 쓰는 맛이죠. 앞으로도 이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면 좀 갑갑할 것 같긴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한 가지 깨달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참 많이 쓰고 있다는 점. 플라스틱 가득 찬 지구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돌아보니 일회용 플라스틱 덜 쓰기는 참 웃기고도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안겨졌죠. 쓰레기 담당 남편은 오늘도 퇴근 후 집을 나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그냥 버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플라스틱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은 아닙니다. 막 쓰고 아무데나 버린 바로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우리 원불교 여성회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학습을 계속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여성 회장님도 우리 교당 밴드에 그 강의하는 거 올리고 하는데 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간 내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함께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는 그 어느 단체보다 종교가에서 이걸 적극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법륜스님이 하는 정토회는 굉장히 그 환경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해서 원래 절집에서는 그 이렇게 다 씻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스님들도. 그런데 하여튼 정토회에서는 잔반 남기지 않기를 굉장히 잘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종교보다 사실은 이걸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의 그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찬은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안 남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더 말 부탁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당이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유념해서 그걸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당에서라도 그것을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무 젓가락이요, 그 생산을 할 때 표백제, 곰팡이 제거제를 이렇게 그 입힌대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나무 젓가락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고 하고, 그걸로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넣으면 더 쉽게 우러나기 때문에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보고 그 뒤부터는 제가 나무 젓가락을 쓰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못 쓰게 합니다. 이제 혹시 뭘 주문하면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수저는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넣어가지고 와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건강에 위험하니까, 이제 야외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당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젓가락을 써서 나중에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당에서는 그러고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50년간에 전 세계의 남성의 정자 수가 50%가 감소가 됐답니다. 이것이 식품 속에 남아있는 화학
약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이컵이요. 종이컵, 아까 종이컵은 종이로 된 줄 알았어요. 이게 종이로 돼서 그만한 엄청난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베어져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코팅이 되어야 뜨거운 물을 담아도 이게 종이가 우러져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되게 이제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붓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잘 되게 그 녹아서 그걸 같이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원타원님이 생각하고 그 저 뭐죠? 친환경 종이컵을 주문을 어제 보니까 한 박스 주문이 돼 있어요. 제가 저걸 숨겨버릴까? 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타원 교도님들 건강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친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안에 쓰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종이컵 사용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220억 개가 생산이 되고 종이컵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1년에 한 사람이 한 250개 정도를 소비한다 합니다. 매월 7천 톤의 종이컵 원지가 사용이 되고요. 종이컵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 컵보다 36배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걸 폐수는 580배가 더 배출이 된답니다. 플라스틱 컵보다. 그리고 종이컵이 썩는데 2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이컵입니다. 근데 이제 야외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교당 내에서는 종이컵 사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조금 편리하자고 그거 사용해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이건 교당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당 안에서는 나무젓가락은 사용하지 말고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러 유리컵을 지금 사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커서 그렇다 하면 그 스텐컵을 그 전에 이중된 거에서 뜨겁지 않은 컵 스텐컵을 우리가 장만했었거든요. 그 스텐컵을 사용하시고 그걸 씻는 것 씻을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시면 그냥 공양실에 놓아두시면 저희가 이제 공양실장님이 씻든지 아니면 저희 교무진이 나중에 다 그걸 수거해서 씻어 놓을 거니까 종이컵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손 닦는 휴지가 없다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손수건을 놓도록 해서 지금 실행을 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손수건의 사용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각자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인데 근데 점점 우리 교도님들은 실천이 되는데 이제 그 우리 교당은 이제 주중에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휴지를 사용하도록 하면 그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도 늘 누가 비워야 될 거며 그 엄청난 종이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손수건으로 대체했는데 손수건도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바람은 우리 교도님들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손수건을 제가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손수건까지 제공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냐 제가 원타님께 부탁을 했고 그래서 요즘은 일요일 법회 끝나면 그냥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손수건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영 불편하다는 말씀이 들리면 제가 전기를 이렇게 씻는 전기를 이렇게 말리는 기계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전기가 소모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는데 그래도 그거는 전기 사용만 되는 거니까 손수건 없이 해보고 없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그 기계 설치를 하는 방향을 하고 절대로 휴지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 일회용은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플라스틱 생수를 우리가 구입해서 먹고 있어요. 경원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쪽 종교관은 그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수를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원제는 우리가 지금 정수기가 없거든요. 놓으려고 했다가 지금 경원제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놓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하면 이제 그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잠시 플라스틱 생수를 우리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냉난방을 우리가 보호를 잘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주세요 유리문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 전혀 보지 않는다 늘 문을 열어놔서 요즘은 세워놨죠. 입구에 세워놨어요. 큰 글씨를 써놨어요. 제가 이제 금방 내려가 보니까 저 출입문 다 열려 있어요. 이 겨울에는 이렇게 문을 잘 닫아 집에 가셔서도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시나요? 겨울에? 그러지 않으시죠? 이제 뒤에 누가 온다고 생각하고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념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 유모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 안 할 때도 왜 저희는 좀 그 출입구가 좀 늘 마음이 그러냐면 고양이나 이렇게 쥐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문을 열어놔 버리면. 그러니까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리 교당을 개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늘 주중에 왔다 갔다 해서 그분들도 꼭 문을 닫았으면 하고 이렇게 큰 글씨로 막 하도 열어놔서 코앞에다 막 세워놓고 그래도 그걸 이렇게 보지 않는가 봐요. 그걸.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볼 때 하여튼 그걸 좀 더 특히 유념을 하셔서 냉난방 보호에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당의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큰 목적,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법문 그 회보에 한번 법문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망연필 하나며 소소한 녹근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빈천고를 만나니, 무리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것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대종사 황정신행 등으로 더불어 산길을 걸으시더니 정신행이 주심이 길가에 소나무 잎을 한 움큼 뽑아다가 버리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별 필요 없이 저 솔잎을 뽑아서 버리니 그 일에도 또한 과보가 있을 것을 아는가? 정신행이 여쭙기를, 어떠한 과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우연히 무슨 물건에 머리를 다치거나 무슨 물건에 걸려 머리를 뽑히는 일이 있거든 무심히 저 솔잎 뽑은 과보인 줄로 알라 하십니다. 어느 해 종사주를 모시고 경성지부 회원들이 소창을 갔다. 계곡에 시원한 물이 활활 흐르고 있었다. 정신행이 개울 한복판에 들어가 얼굴과 팔다리에 땀을 씻었다. 정신행, 아무리 많이 흐르는 개울물이라도 혼자서 그렇게 쓰면 못 쓴다. 개울 한쪽에서 물을 조금씩 떠서 씻어야지 온 개울물을 혼자서 다 쓰면 후생에 물 귀한 곳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물이 비록 흔한 것이라 하나 항상 아껴 쓸 줄 알아야 한다. 인과는 소소영영합니다. 머리 한 끝의 차이, 머리카락 한 끝의 차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인과입니다. 함부로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환경이 오염된 탓도 있지만 인연과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불편에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멋있는데 그 집을 사용하고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식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 환경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챙기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신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님들은 사은보은의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늘 훈련은 방 벽에 가니까 이런 내용